완주 비봉 폐석산에 묻힌 고화토 처리를 두고 논란입니다. 그 처리 책임은 완주군 몫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김제한 일제시대 가옥이 문화재적 가치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에 군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3개 구간이 폐선될 예정이어서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 선수들이 리그 휴식기를 맞아 찾아가는 팬 서비스를 펼치며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염수가 새나오고 있는 완주 폐석산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산에 묻힌 막대한 양의 고화토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혈세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수 찌꺼기로 만든 고화토가 매립된 완주 비봉의 폐석산. 산을 메운 고화토의 양은 47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화토를 다시 파내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 경우 막대한 비용이 문제입니다. 낮잡아도 톤당 10만 원이 예상되는데 산 전체에 매립된 양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수백억 원을 들여야 합니다. 태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매립 양 곱하기 폐기물 처리 비용들이 못해도 10만 원 이상 들 텐데 계산해보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고화토는 그대로 두고 오염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파동성 조사부터 시작을 해야겠지만은 저희가 전처리 소규모 처리장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자체 처리장이 있으니까 한번 전처리 해가지고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잖은 예산 투입은 불가피한데 게다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주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양의 고화토 매립이 불법이라는 환경부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완주군. 결국 막대한 혈세가 썩은 침출수처럼 새어나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수탈의 공간이었던 김제에는 지금도 당시의 역사를 증명하는 일본식 가옥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 문화유산급 건물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한 채 한 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지주 마스토미의 농장 사무실로 추정되는 건물입니다. 당시 건물 가운데 규모가 크고 상태도 좋은 편이지만 최근 한 건설회사에 팔려 조만간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일제 수탈의 역사를 상징하는 만큼 보존 가치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당시에 김제에는 총 7개 소의 그 거대 지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토미 농장은 김제군 월천면에 소재하여 있고 무려 174만 평의 농장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 신풍동 일대에는 이 같은 일본식 건물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당수가 헐려나갔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 둘씩 철거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그 역사의 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건물들이 김제에 부지기수로 사실은 많이 있더라.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제시대 건물을 전수조사하고 하나하나 역사적 가치를 분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자원들을 재발굴하고 재조명해서 근대 문화유산의 거리로 지장을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땅에서 일제강점기 수탈의 고통과 상흔을 가장 생생히 간직한 김제 만경들력. 해방 후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하나 둘씩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 국가산단 인입철도 공사가 내년에 끝나면 군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존 철도 3개 구간이 폐선될 예정인데요. 폐철도는 방치될 경우 자칫 도심 흉물로 전락할 수 있어 활용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08년부터 기차가 다니지 않는 군산 경암동 철도입니다. 철도를 따라 낡은 집과 텃밭 등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모습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한때 열차가 달리던 철도는 이제 군산의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됐습니다.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는 군산 국가산단 인입철도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되면 이처럼 도심을 지나는 폐철도 구간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 군산역에서 익산, 구 군산역에서 내항, 그리고 경장동 분기점에서 옥산까지 군산 국가산단 인입철도와 노선이 겹치는 세계 노선 32km가 폐선될 예정입니다. 폐철도가 방치될 경우 자칫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흉물로 전락할 수 있어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우선 폐철도와 부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놓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철도 부지를 넘겨받을 방침입니다. 각 분야별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폐선 이후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최적으로 좋을 건지 그런 이제 용역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폐선 부지 활용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국 지자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장수군이 엉터리 경력의 응시자를 두 차례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장수군이 지난 2015년 가짜 경력 증명서를 낸 응시자 A씨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았다가 전라북도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A씨를 1년 뒤에 다른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군은 처음에 A씨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응시를 5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서 또다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출됐습니다. 익산 낭산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11시쯤 침출수가 빗물과 함께 유출돼 모내기철을 맞은 농경지로 흘러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폐석산 측이 저류조 둑을 개방해 고의로 침출수를 유출시켰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업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안군 보건소는 진안에 사는 70대 남성이 고열과 두통, 오한 등의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야생 진드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전북에서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정읍의 80대 여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진안군 보건소는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잇따라 평가전을 가지면서 K리그가 잠시 휴식기를 맞았습니다. 전북현대 선수들이 찾아가는 팬서비스를 펼치면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현대 후원의 집인 한 음식점. 앞치마를 두른 전북현대 수비수 김민혁과 골키퍼 이범영이 음식을 다루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손님이 떠난 자리를 급하게 치우고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는 사인과 사진 요청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냥 사인도 받으니까 너무 신났어요. 30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팬들과의 만남은 늘 즐겁고 의미도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갈지 몰랐어요. 처음 들어왔는데 그래도 나름 뭐 뜻깊었던 시간이었고 팬분들하고 스킨십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찾아가는 팬서비스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오는 11일에는 송범근, 이빈이가 군산 지곡초에서 축구 교실을 열고 12일에는 이동국, 홍정우 등이 군산시청 앞에서 팬사인회를 갖습니다. 제5회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오는 9일 새만금 방조제에 열립니다.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등 모두 3천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군산 빙왕에서 출발해 야미도 수변도로 끝지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에서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등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렇게 가면 국회를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낫다며
사실상 6개월째 개점 휴업인 만큼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도 6월 임시국회 촉구 릴레이 피켓 시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미세먼지와 포항지진, 강원도 산불 대책 등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PK, 즉 부산 경남의 눈치를 보느라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를 무산시킨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최근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민심이 심상치 않은 부산 경남 총선 전략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는 PK 러시와 전북 패싱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광수 사무총장은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를 위해선 전북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와야 한다며 정부가 또다시 총선을 위해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찬욱 의원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을 제공하는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15년 모두 2만 3천여 건이던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3만여 건으로 3년 새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 저장장치 ESS의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고창을 시작으로 경북 경산과 강원 삼척, 장수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ESS의 화재 조사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객사길 상가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이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이어 갱리단길로 알려진 객사길에서도 임대료 폭등에 따른 빈 상가가 우려돼 모범 중개사무소 50곳을 선정했다면서 이들 중개사무소가 합리적인 임대료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옥마을이나 객사길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사회적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건물주와 임대료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임실군이 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정정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실군은 해당 매체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사실을 왜곡해 임실군 행정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며 지난달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전주시 우화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SUV 차량과 충돌한 뒤 길가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2살 오모 씨가 크게 다치고 승용차 운전자 70살 장모 씨 등 3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